어제 미국 시장을 끌었던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 자동차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제조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좀 출렁출렁일 때마다는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쪽인데 엔트로사들의 또 새로운 2막이 열린다.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또 일단 장중에 출렁임을 뒤로하고 네. 살짝 참 그렇죠. 이거 단기 지지권 만들려고 계속 위로 시도하는 이런 장세.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일단 부채 한도 좀 이거 약간 지금 현재 목에 걸리는 거 이것만 제거되면 좀 움직일 것 같은데라고 하는 현상이고요. 거래는 좀 떨어집니다. 근데 계속 일단은 위로 시도하고 있다는 거에 분위기를 맞춰가는데 어제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아시아 시장 쪽에서 일본이었고요. 일본이 오랜만에 시원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일단 달러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엔화 약세 이런 쪽의 분위기가 일본 시장 이끈 것 같고 좀 저런 건 좀 따라가도 되는데 한국 증시는 그렇습니다. 중국 증시는 어제 장중 등락폭이 무지 컸습니다. 네. 이제 마이너스 한 1.1%까지 가다가 종가는 플러스 고가 1.17%, 장중에 2.3%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던 상황이죠. 결론은 돌려놨다. 근데 오늘 예고드렸듯이 중국의 중요 지표들 발표되죠. 근데 아마 기저효과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오늘 뭐 소매 판매 이거는 작년에 봉쇄 효과 때문에 한 플러스 한 20%대 정도까지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그래도 다 알고 있는 거긴 하지만 기분은 좋은 그냥 잘 나올 게 볼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제 산업 생산입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잘 돌아간다 그러면 중국 쪽에 또 리오프닝 끝나고 뭐 여러 가지 지표들 되는 거야 많은 거야 라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 것 쪽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낫겠죠. 네. 게다가 또 발표되는 고정자산 투자 개인적으로는 이거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도 이 두 가지는 리오프닝 이후로 중국이 계속 잘 되느냐 이런 거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실업률인데 실업률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이거는 뭐 공산당이 할 일이겠죠. 공산당이 자 니네 사람 뽑아 이러고 뽑으라고 그래서 잘 안 뽑혔는데 지금까지 잘 안 됐는데 뭐 이런 거 안 좋으면 액션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일단은 좀 기대를 조금 더 하고 보는 오늘의 지표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네 그거에 비해서 한국 증시는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양봉 와야죠. 네 양봉 선생님 저 가지 마시고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한국 증시도 딱 보면은 중요한 자리에서 일단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해외 시장들이 다 아시아 시장이 저런데 이거 좀 우리만 쳐주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은 아마 자리가 여기 단기 저항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한 뭐 요 정도? 그러니까 2490, 2500 근처까지는 시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으로 오늘 바라보는데 일단 지금 어제 나왔던 쪽에서 보면은 뭐 달러는 여전히 어제 좀 힘은 빠졌지만 102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그대로 이어져 있고 거기다가 보니까 어제 유가도 뭐 반등하고 그랬는데 곡물 가격이 조금 좀 반등하네요. 네. 그래서 어제 보니까 미국에서 소맥은 밀입니다. 대표님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소맥이 한 4%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점에서 이렇게 쫙 하고 좀 돌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18일이 곡물 협정이 있고 그 전에 약간 좀 먼저 움직이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일단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을 끌었던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금융. 네. 헤지펀드에서 일부 헤지펀드에서 지방은행들 좀 샀다더라, 카더라 하니까 또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또 쭉쭉쭉 올라오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패그웨스트 뱅크 오프 이거 또 한 17% 올랐나요? 17% 올랐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게 안 좋은 얘기 나면 우르르 또 좋은 얘기 되면 우르르 이런 아주 전형적인 등락폭 큰 쪽인데 그래도 막 PWC인가요? 예. 이래서 좀 어느 정도 좀 다지고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국내 증시와는 연결고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투자 심리는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 봐야 될 것 같고
어제는 기승전 반도체 이게 다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6%대 올라. 아, 좋아요. 오랜만에. 가기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 그러게요. 예. 이제 가는 겁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네. 그런데 그런데 네. 어제 보니까 시작을 이끌어갔던 것 중에 웨스턴 디지털. 이게 또 도마 위에 올랐었죠. 그 키옥시아를 인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예전부터 한 1년 전부터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즉 낸드 시장 쪽에서 보면은 시장 점유율이 이게 3위, 4위쯤 될 겁니다. 2위, 3위? 한 이 정도쯤 3, 4위쯤 되는데 이 회사가 합병해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아마 거의 시장 지위가 삼성전자 위협할 정도까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덩치가 커지는 거를 걱정하는 것보다 시장에서는 잠깐만 그러면 3위, 4위 사업자가 합치게 되면은 플레이어가 하나 없어지네? 그러면 이것도 점점 과거에 보여줬던 뭐 치킨 게임 비슷하게 사업자들이 줄면서 나오는 변화를 보면 그리고 특히 이쪽은 밑에 저 밑에 있던 시장주를 갖고 있다가 합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업황에 따라서 변동폭은 좀 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첫 번째는 낸드 사업자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이 메모리 쪽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게 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대 M&A겠죠. 근데 업황 안 좋을 때 항상 이런 예, M&A가 시도가 된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 업황이 안 좋은 지금이 이런 변화가 나오는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키옥시아에 투자한 회사가 지분 한 49%인가가 베인 컴퍼니 베인 캐피탈이 있습니다. 이쪽이 베인 캐피탈 컨소시엄 네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분 인수할 때 SK하이닉스가 참여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합병해서 그러니까 웨스턴 디지털이 가져가면서 청산해서 돈 주겠죠. 그럼 결국은 SK하이닉스의 자금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하이닉스의 돈은 그 좀 숨통이 트이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번 이슈가 부정적이진 않겠다라는 쪽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반응은 그래도 낸드 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어제 반도체 지수도 좀 강했고 게다가 어제 뭐 엔비디아나 AMD나 다 2%대 올랐고 뭐 이쪽은 다 뿜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는 좀 아유 좀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서 변화가 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좀 기대를 해보지만 항상 중요한 건 종가죠. 네, 종가는 좀 확인을 해보겠지만 항상 그렇더라고요. 지금 하이닉스나 아니면 기타 반도체 쪽들은 한번 쭉 밀렸다가는 또 올라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몇 번 계속 출렁임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지지권 다 들어와서 이제 변할 자리를 보는 상황이어서 부정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쪽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어제 또 보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 중에 앨범알. 우리나라 말로 알범알. 네. 네. 모르겠어요. 네, 이게 리튬 관련된 쪽인데, 어제 또 알범알. 네. 참 좋은 말이죠. 네, 잘 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4%대 올랐는데, 어제 보니까 최근에 또 리튬 가격들 쫙 빠졌다가, 여기 저점에서 쫙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네. 한 70% 빠졌다가 한 20% 30% 올라오나? 예,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빠졌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제 2차 전지는 살 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패턴상으로 여기서는 솔직히 진입해봐야 돼요. 그냥 발을 이렇게 쑥 내밀어도 될 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뭐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 쪽도 약간 지수와 함께 고개를 든다 그러면은 한번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면서 2차 전지는 물론 여러 가지 해석도 많고 변화도 많겠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아주 버블이 심한 쪽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나오는 변화를 봤을 때 어제 자리 보게 되면 그나마 에코프로가 딱 있네요. 네. 에코프로도 자리가 밑에 이제 지지하고 있는 이런 단계. 여기 들어오면은 그냥 콱 살려고 했었지만 고개는 또 살짝 들더라고요. 근데 거의 저 패턴상 저점대 들어왔다고 생각 들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딱 좋은 자리에서 돌리기 시작하는 거 봐서는 일단은 한 번은 고개를 들 자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일단 지금부터 저항은 24만 원입니다. 요 24만 원대를 저항을 돌파해서 한 번 더 쭉 한 번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그 패턴상으로 보면은 한 고점에서 요런 단계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오면서 24만 원 한 20 이제 한 5만 원? 맞대. 요 정도쯤에서 일단 저항대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돌파하면서 어떤 다시 쭉 하고 움직이는지 요 변화를 보아야 되는데 일단 거기서 걸리긴 걸릴 것 같습니다. 거기서 걸린 자리에서 그냥 싸게 산 것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정리를 하겠느냐 아니면 조금 기다려 보겠느냐 요거는 또 그때 봐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좀 뭐 왔다 갔다 하네요.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또 보니까 시장의 만큼 변동성이 커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해벌레 하면서 되는 거 탁 쳤다 탁 저기 뭐야 술집 앞에 그 허수아비 풍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퓨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다가 기회가 되는 것들은 덥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제 트레이더의 마음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제 보니까 또 그동안 좀 올랐던 퍼스트 솔라는 어제 또 한 4% 빠졌습니다. 한 26%, 22% 올라놓고 또 어제는 퍼솔, 예, 이거는 또 한 마이너스 4% 나오는데 어제 보니까 또 또 CNBC, 그래서 저는 CNBC만 보니까요. 거기서 나왔던 얘기는 또 장발의 아저씨가 그런 이름은 다 모릅니다. 이름 모르고 예, 그 뭐 무슨 뭐 애널리스트인지 모르겠는지 모르겠지만 장발의 아저씨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현재 리스크는 정치적 리스크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내년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제 딱 거의 격돌하는 상황 쪽에서 근데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 빼면은 대선 주자가 별로 없대네요. 네, 그러니까 이분 그렇다고 이분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혐의가 좀 많이 있는 상황 쪽에서 그대로 공화당이 밀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부터 얘기 나오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일단 공화당이 대선 주자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민주당의 업적을 깐 기준 압박하는 이런 쪽에 얘기 많이 갈 것이다. 근데 계속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 IRA가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추긴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해서 얘기 나오게 되면은 아마 지금 얘기 나오는 IRA 법부터 물론 이제 법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또 다른 만약에 공화당 쪽은 이거를 좀 반대하는 아니면 좀 조정하는 이런 쪽으로 나왔었을 때 가장 큰 타격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쪽으로도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보니까 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내년 갈 때 뭐 이런 변화들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뭐 한번 고민을 살짝 해야 되지 않나라는 쪽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국내 투자의 아이디어 어디에서 찾아볼까요? 그렇죠. 국내 아이디어는 일단 8.15 모니터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솔직한 마음은 저 착즙과 함께해요. 아니. 네, 저는 8.15 모니터가 있으니까 제가 있는 거죠. 네, 일단 자동차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제조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어제도 보면서 자동차 쪽은 실적이 메이커들은 잘 나왔죠. 현대 기아차 네. 괜찮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도 잘 나왔다라고 하는 어제 그러니까 5월 15일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 실적들이 쫙 하고 다 나오는데 네. 이쪽들 실적 좋다. 그러면 자동차를 필두로 한 이쪽은 아 생각보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쪽들이 이제 확인이 됐고 또 하나 타이어 쪽도 잠깐만 타이어도 자동차와 연관된 거 아니야라는 쪽에서 이어지는데 나도 부품일세 그렇죠 차 바퀴 없이 너희 갈 수 있겠어 뭐 무슨 내 바퀴가 아니라 뭐 다리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타이어주에 대해서 다시 조명을 받는데 타이어주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YOY 대비해서 실적이 확 좋아졌던 거에 중요한 변화는 물류비거든요 네. 이게 하도 많이 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비용들이 많이 올라가서 영업이익을 까먹었던 부분들이 이게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것 때문에 타이어나 아니면 뭐 그 저런 거 있죠. 보니까 정동나비엔 그리고 또 그 뭐 저 원 한샘 필두로 하는 이런 인테리어 쪽들 이런 쪽도 물류비 때문에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항솔제지 네.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개선되기 시작하게 되면
작년보다는 좋아질 거에 업종으로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업황이 확 좋아지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개선 효과에 따라서 주가는 반응할 수 있겠다는 쪽은 보여지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 자동차 주라량 개선되다 보니까 타이어 쪽은 QA 확대가 같이 나오기 시작하고 보니까 교체용 타이어가 지금은 부각을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지금 당장 뭐 경기가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차 바꾸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아유 오래 탔으니까 타이어 좀 바꿀까? 라고 하는 신차용 타이어는 한 번에 4개랑 5개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뒤에 네. 탑재하는 거. 근데 교체용 타이어는 오히려 교체 수요가 꾸준하게 나오다 보니까 개수는 좀 적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QA 확대는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전기차용 타이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금호 타이어가 그 실적이 적자, 흑자, 흑자 같다 했던 게 이제 올해 흑자로 이런 물류비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쭉 나온다 그러면 추세적으로 잘 가는 거 아니냐라는 쪽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결국은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효첨. 타이어 코드의 강자죠. 왕자입니다. 그러면 효성첨단 소재는 거기서 이를 그대로 받아서 이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인 것 같고 물론 이제 석유화학 업황 따라서 이것저것 또 보는데 그중에서 하나 보다 보니까 탄소 소재 관련된 쪽도 앞으로 이제 차량 경량화 관련된 쪽에서 아마 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에코플라스틱을 비롯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리고 그걸 넘어서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차량 경량화 소재들이 다 영향을 끼칠 텐데 네. 거기서 그 마지막으로 간 게 탄소 소재 보면은 카본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기가 뚫렸는데 그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결정 조직인데 무겁니다. 예. 근데 거기 강철하고 비슷한 강도인데 무게는 10분의 1이에요. 그럼 이런 게 앞으로 전기차 쪽에 많이 쓰이겠죠. 전기차가 무게는 그러니까 보통 GV80이 그냥 GV80 그 내연기관차와 전기차가 468kg가 더 무겁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품도 30%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무겁다는 얘기는 그거죠. 배터리.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배터리도 좀 무게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무겁다 보니까 나머지를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현상이 나왔었을 때 변화는 차량 경량화의 또 다른 숙제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이 움직이는 배경이나 또 실적이 그렇게 완전히 실적 대비해서 아주 비싸지가 않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핵심은 차량 경량화. 작용화 이거는 좀 앞으로 계속 좀 체크해야 될 요인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선 쪽은요. 개인적으로는 좀 편안하게는 못 가져가는 주가의 움직임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좀 출렁출렁일 때마다는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쪽인데 어차피 턴어라운드입니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뭐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 뭐 또 철강 가격 때문에 투판 가격이 올라가면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턴어라운드가 될 거겠지만 패턴이 이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눌림목재 잘 대응했다가 가는 정도까지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카타르 2차 LNG 물량 발주가 하반기에 또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대규모 물량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근데 보면 한 100척 할 테니까 얼마나 싸게 해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단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네. QA 확대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쪽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런 쪽에서 니네 안 되면은 중국으로 간다. 중국으로 가면 후회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기술력이 못 따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앞으로 Q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요인들과 지금부터는 조선 쪽은 LNG가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LNG선이 우르르 들어올 텐데 그거를 얼만큼 잘 커버해주고 얼만큼 잘 비싸게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지금부터 2023년이니까 2년 정도까지 먹을 거 다 있습니다. 그럼 2025년부터 아마 나머지 또 2년, 한 27년 정도까지 먹을 거는 여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비싸게 팔면 또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거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 LNG 관련된 쪽은 뭐 이쪽 기사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네. 네 그런 쪽에서 어제 뭐 실적 발표한 거 또 한국 가본도 실적 발표했지만 그 화재 난 거에 대해서 자세히 보니까 다 또 보험 처리 받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시면서 이제 변화들은 체크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제 보니까 여름 관련주가 이거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좀 위축되고 좀 정체되다 보면은 이럴 때 뭐 할 거 없을까라고 이제 막 붙는 쪽의 종목들이 하나가 잠깐만 이제 여름인데 보니까 뭐 엘니뇨
또 들어오기 시작해서 뭐 이번 여름 많이 덥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 나오다 보면 그런 종목들이 또 같이 들어오죠. 그래서 거기서 움직였던 게 최근에 좀 고개를 슥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편의점도 여름의 대세, 냉방기, 제습기. 아 보니까 이거 요거는 좀 봐야 될 게 지금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서 뭐 날씨를 가게 되면 한 월별로도 날씨를 보여줘요. 네. 근데 되게 특이한 게 7월달, 8월달이 한 달, 두 달 내내 비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 맞는 건가요? 뭐 혹시나 그러니까 7월달, 8월 이번 여름은 거의 해를 못 봅니다. 그 날씨 예보에 따르면 해 7월달이 날 해 뜨는 게 떠 있는 게 3일밖에 없어요. 다 그래요? 비입니다. 네. 8월달도 거의 그래요. 그러면 혹시나 그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또 저희가 또 6월 달엔 그거지 않습니까? 그 장마? 네, 이렇게 되면은 덥고 눅눅하다. 그럼 제습기가 또 폭발하겠죠. 그거 관련돼서 혹시나 그런 쪽에 변화 예고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제습기는 미리 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음료 주류 쪽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 켈리?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켈리. 이게 맥주랍니다. 아, 그래요? 아, 새로 나온 거? 네. 그게 그때 진로에서 나왔다고 그랬나? 네, 하이트진로에서. 네, 하이트진로. 이쪽이 하이트진로가 그 롯데칠성 거보다 훨씬 빠르다라고 네. 하면서 좀 부각을 받는데 근데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추가적인 속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또 나오고 있고 항상 새 제품 나오면 긍정적인 얘기 많죠.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어제 실적 발표 중에서 빙그레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이게 약간 지금 빙그레랑 빙과 시장에서 롯데 그 상장사 쪽에서는 이게 거의 지금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한 15% 또 다 가격을 인상시켰더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임 대표님 붕어 싸 많고 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왜 나는 긴장이 되는 걸까? 싸 많고 먹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내가 출마할 것도 아닌데 해서 이 물가를 모른다고 욕 먹을 것도 아닌데. 아 그냥 찍어 뭐, 뭐 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그냥 역시 수도승 1,000원. 1,000원이요? 네 그렇게 알고 살았었는데. 아 그래요? 부어 싸 많고 2,000원입니다. 그래요? 네. 오,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먹었던 기억이 500원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시절은 과거 그 접속대 시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행사한다고 뭐 1,000원에, 아니, 이제 10,000원에 뭐 걔들아 뭐 7개, 8개에서 막 이렇게 가긴 하는데 행사 때 뿐이고 정상가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오른 가격이 약간 과점화돼 있다 보니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현상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 들어서 아마 그렇게 보면서 이쪽도 뭐 음식료 업종도 똑같이 이쪽도 가격 올려놓고 재료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스프레드 벌어지는 거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끝. 네. 뭐 밑에 종목은 아까 포스코홀딩스는 양봉 대표님 얘기하신 것 같고. 네. 네. 에고프로 비엠은 뭐 어제부터 그냥 얘기 드렸고 그냥 끝. 네. 조금 더 해봐요 끝까지. 아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어제 실적 발표한 JYP가 있습니다. 네. 네. 시간에서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네. 아 어제 실적 잘 나왔다고. 저희가 영업이익 한 250억 정도 나오면 아유 잘했어 1분기 영업이익이요 생각했는데 480억인가 이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의 두 배를 뿜뿜한 거죠. 그래서 아니 이거 봐라 그러면서 엔터사들의 또 새로운 2막이 열린다라는 쪽에서 지금 실적이 그대로 YG 엔터 나올 때도 상한가 들어가더니 또 JYP도 그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 이제 10만 원대 거의 들어가겠죠. JYP가 10만 원대 시대입니다. 야, 한 2만 원대 저 추천해서 했더니 너 빠지는 거 뭐야 이렇게 욕먹었던 기억도 있고 근데 거기 그랬었으면 벌써 몇 년 만에 그래서 이런 쪽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뭐지 블랙핑크의 YG 공연도 거기서 한 몫을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얘는 공연의 수익들이 의외로 플러스 알파가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상당 부분 컸고 그리고 거기다가 어제 그 트와이스 일본 공연 관련돼서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와 그 파란색 그 하늘색 같은 옷을 입고 있거든요. 네. 거의 5만 석이
꽉 차버리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또 그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진이니까 5만 석에서 플러스 5천 석을 더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면은 시야 제한석이라고 그래서 기둥 뒤에 안 보이는데도 거기서 자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네. 거기다가 또 보면은 물품 막 쌓아놓고 평소에 그냥 통로 이렇게 됐던 부분들을 다 또 자리를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10%를 더 올려 버립니다. 네. 거기다가 저희가 MD라고 하는 게 그 굿즈거든요. 굿즈를 일본에서 공인하는데 보니까 줄이 1.5km였대요. 그거 살려고. 아유, 덕질의 민족이죠. 아니, 네. 그 이 오프라인 그러니까 이게 뭐죠? 그 오프라인 공연 네. 이 쇼를 할 때 벌어들이는 돈을 오늘 아침 저 뉴스를 보니까 비욘세가 네. 투어를 시작하는데 네. 이번 투어를 통해서 벌어들일 수익은 3조 몇천억으로 예상된다. 딱 이 뉴스 한마디에 네. 야. 그걸 이제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우리 이제 젊은 층에서만 이렇게 인기 있지만 이게 또 부모까지 같이 연결되고 이러다 보면은 네. 야, 이거 괜찮겠는데. 근데 이게 매출이죠. 네.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런 대규모 공연이 간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코스트입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장비들이 예전에 마잭이 누군지 아시죠? 마잭? 예. 마잭 형이라고 불렀었거든요. 마이클 잭슨. 이 형님 공연했을 때가 이게 뭐 수익은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 매출을 나올 때 이 코스트가 가장 많이 얘기됐었던 대표적인 그러니까 슈퍼 콘서트다 보니까 네. 거기서 왜 이 형이 그 뭐죠 그 우주선 같은 거 타고 이렇게 슉 해서 공연장을 이렇게 슉 돌기도 하고 네. 뭐 장비 쪽에서는 거의 탑에 가까운 쪽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매출이 이만큼 나와도 그런 장비에 들어가는 코스트가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벌어드는 돈은 좀 적다란 쪽에서 요거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고 하더라고요. 특수효과팀 뭐 가든 스텝들 이런 것들 관리하는 게. 근데 한국의 공연들은 그거를 관리를 잘한다. 또 이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그 OPM을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확 마진을 끌어올리는 요인이었다. 뭐 이런 것도 네. 나오는데 잘했죠. 근데 아마 제 예상으로는 오늘 잘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오전 대비해서는 좀 약간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관심을 갖되 오늘 매매하는 것 빼고는 지금 여기 사서 뭐 JIP 한 15만 원 갈 때까지 기다릴 거야. 한 자리는 조금 좀 기다렸다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갭상승 일시적 그 좀 갭상승 후에 조금 밀릴 수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10만 원대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심리가 아유 일단 좀 팔고 볼까라고 하는 심리도 좀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건 한번 감안하고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와 뭐 저 에코프로비엠 어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온 종목과 바닥 지지 확인이 좀 되는 거 아니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요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